네, 다 했습니다. 너 맞지? 너 맞지? 맞아. 맞지? 맞아. 그래,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뭐가 너무 좋아. 너 내가 아니야. 한번 네가 봤는데 내가 일단은 왜? 나 진짜예요. 일단 왔어 내가 일단은. 오빠. 어? 야 어? 그래 그래. 야. 어서 와. 너 너희를 바란다 진짜. 어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재석이 형 내가 볼 때 일로 올 것 같아. 준다 오빠. 어? 그래, 나봐. 어? 그래, 나봐. 그게 있잖아. 어, 그래, 잠깐만. 어, 여기 다 있어? 오, 형! 진짜? 잘 오셨어요. 울고 막 그랬었거든. 맞아. 원래 약간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노래 나면 그냥 춤춰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어, 진짜. 너무 믿음이 같단다. 진짜요. 어, 그러네, 그러네. 진짜 좋아요,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어! 사무열! 한치 있을 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진짜, 어, 듬직해. 박수 들었어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듬직한 거. 최종 미션은 여신 지킴이를 표택입니다. 여신 지킴이다. 본인의 여신을 마지막까지 지켜 최종 불수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신을 일으키면 여신끼리만 뗄 수 있으며 여신이 아웃될 경우 그 팀 전원 아웃입니다. 한, 우승한 여신이 가짜일 경우 남자 전원이 본장 벌칙을, 진짜일 경우에 우승시키지 못한 나머지 두 팀의 남자들이 본장 벌칙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건물 내에는 배신의 방이 존재하는데요. 배신의 방이 존재하는데요. 그 안에는 진짜 여신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 베이스 도중 본인 팀 여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배신의 방을 찾아서 배신하시면 되는데요. 단, 그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배신을 해야 하고 만약 우승에 실패하실 경우 그 배신자는 곤장 두 개야. 어, 어떡해. 5, 4, 3, 2, 1, 레이즈 스타트. 화이팅! 멋있게 했던 너 입자. 자기 느낌 배신의 방 가게. 너는 여기 앉았어. 전 저기. 전 여기 좀 숨어있을게요. 여기만 있을게요. 나는 어떻게 이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혜야 너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네가 우승이야. 여기 아니 왜냐면 여기 다섯 명이나 있는데. 오빠가 배신의 방만 안 들어가시면 돼요. 안 들어가. 진짜. 남자들부터 보내자고. 보내야 돼요. 일단 우력을.